닭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찜에 들어가는 재료는 닭 반 마리가 지급이 되고요. 양파, 당근, 달걀 하나, 불린 표고버섯, 파마늘, 생강, 은행, 그리고 양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닭을 튀할 물을 먼저 얹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냄비에 물을 먼저 끓여 주시고요. 물이 끓는 동안에 채소를 준비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당근은 3cm 정도 크기로 모서리를 돌려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파는 길이 4cm, 고 1cm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자르지 마시고요. 크기가 다 각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을 좀 벗겨서 이렇게 양파를 썰어 주시고요. 불린 표고버섯은 이동을 이렇게 떼어내시고,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2등분 정도 해주시고요. 큰 경우에는 4등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닭찜에 들어가는 채소를 준비를 해놓고요. 이제 닭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된 닭은 깨끗이 한번 씻어주시고요. 근육을 잘, 뼈를 잘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다리 안쪽에 칼끝으로 이렇게 칼집을 한번 이렇게 내보세요. 그러면 관절이 만나는 부분이 여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칼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감각이 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꺾어주시면 깔끔하게 분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닭 날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닭 날개 안쪽에 이렇게 칼끝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칼끝으로 넣어주시고요. 꺾어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날개 끝부분을 잘라주시고, 그래서 날개에 다리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살을 5cm 크기 정도로 잘라주시겠습니다. 잠시 좀 끓여주겠습니다. 핏물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닭이 삶아졌으면, 삶아진 닭을 찬물에 한번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념장을 만들기 전에 이 은행이 지급되면 얘를 먼저 볶아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팬에다가 은행을 볶으실 때는 기름을 좀 넉넉하게 하시고요. 은행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은행을 팬에다 놓으시고, 소량의 은행을 볶을 때 이렇게 팬을 기울여서 한쪽에서 이렇게 기름이 넉넉한 상태에서 은행을 볶아주시는 게 은행을 잘 빠른 시간 안에 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키친타올에 올려서 기름기와 껍질을 좀 벗겨주시면 됩니다. 은행도 준비해주시고요. 달걀은 황백으로 나눠서 지단을 붙여서 준비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간장, 설탕,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그리고 다진 파, 소금, 참기름, 후춧가루 살짝 넣어주시고요. 양념장이 잘, 설탕이 잘 녹을 때까지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양념장을 만드시고요. 데쳐서 준비한 닭에 먼저 좀 이렇게 재우겠습니다. 양념장은 한 3분의 1 정도는 좀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재워주신 다음에 여기에
잠길 정도, 한 컵 반 정도의 물을 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찜을 준비를 하시고요. 닭찜에도 당근은 먼저 넣어서 찜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뚜껑을 닫고 어느 정도 닭과 당근이 익을 때까지 먼저 좀 찜을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물이 적당히 졸여지고 닭이 익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표고버섯 썬 거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양파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3분의 1 정도 남긴 양념장을 마저 부어서 닭찜도 이제부터는 뚜껑을 열고 이제 국물을 끓여가면서 한 두 큰술 정도 촉촉하게 국물이 끓여 나갈 수 있도록 국물을 조금 남겨진 상태까지 거의 다 졸여졌으면 이제 마지막 은행을 넣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물을 좀 남겨진 상태에서 닭찜을 좀 담아주시고요. 찜 느낌으로 담아주시고요. 여기 위에다가 마름모로 썰은 달걀 지단을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달걀 지단 구멍까지 올려서 닭찜을 완성하였습니다.